메시지 잘 오세요. 콕딱지요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아, 오늘은 저기 뭐야. 빠놀이, 등수놀이. 거기 대해 뭐 간단한 공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자꾸 이제 요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, 뭐,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빠놀이 같은 경우는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그냥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일본어이기도 하고, 예, 요것 때도 얘기했는데, 우선 등수놀이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많은 게 등수 뭐 1등, 2등 제가 1등으로 봤어요, 2등으로 봤어요, 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남겨주시는데, 또 그거 남기게 되면 또, 담비스님 싫어해요, 뭐 등수놀이 자제해주세요, 하지 마세요, 라고 해가지고, 예, 막 싸우고 뭐 욕하시는 분도 있고, 뭐 그런 것 때문에 애매한데, 네. 솔직히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의미 없는 댓글 같은 경우 좋아하진 않긴 하지만, 뭐 제가 뭐 쓰지 마라, 하지 말라라고 하진 않았는데, 어떻게 좀 와해 되기도 했고요. 좀 문제가 뭐냐면은, 더 이상 구독자가 늘지 않고, 우리끼리만 뭐 볼 사람만 본다,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, 또 새로운 구독자들도 계속 들어오시고, 또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 잘 모르시고, 그냥 1등, 2등 닫기도, 댓글을 달아주시는데, 거기다 괜히 뭐 쓰지 마세요, 뭐, 또 욕하고 싸우고 하라는 게, 이게 끝나지가 않을 것 같은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1등 놀이, 그냥 합시다. 하시는 건 뭐라고 안 할 테니까요. 그건 하시고요. 빠놀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본어고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차단을 하고 있고요. 또 삭제를 합니다. 삭제를 하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고요.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게 그 빠놀이 같은 게 뭐 일제시대 때 뭐 조선인을 죽이는 뭐 단위 뭐 한 사람 죽이고 일빠 이빠라고 그러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? 하고도 찾아봤더니요. 빠라는 거는 뭐 그 일본에서 그 단위를 세는 거라고 해가지고 뭐 한소쿠리 뭐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하고요. 찾아보시면 근거는 없고요. 인터넷에는 위키 나무 위키 그쪽에 보시면은 하지 말라는 경우에 그 중에서 빠가 뭐 일본어로 죽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소리를 한다기도 한다라고 하니까 근거 없는 소리니까 그거는 알아두시고 하여튼 뭐 그냥 일본어니까 굳이 뭐 빠놀이는 저거 삭제하고 앞으로 금칙으로 정해놓게 했습니다. 하지만 뭐 등수놀이 대해서 앞으로는 그냥 하지 말라. 뭐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그냥 저도 거기까지 댓글을 못 달아드리니까 그냥 무시하시거나 그냥 아니면 그냥 축하해요. 그 정도만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괜히 요즘 이거는 것 때문에 자꾸 댓글 싸우시고 맘상해 하시는 분도 많고 또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하여튼 참고하셔서 그냥 앞으로 그냥 등수놀이는 그냥 하시든지 마시든지 맘대로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반대하거나 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. 좀 이따가 30분 있다가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